국회의원 두번 떨어지면 거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대통령 두번 떨어진 사람은 어디 갔어? 국회의원을 600번 나간 거야. 국회의원을 600번을 나간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무시무시하게 들어갔죠? 국회의원 600번 나가고 거지가 안 되고 여기 살아있어. 맞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지역에 국회의원 나가는데도 몇 억씩, 뭐, 20, 30억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전국에 국회의원이 300명이야. 그러면 대통령을 두번 나왔으면 국회의원 600번 나간 거야. 그래서 전국구는 빼자. 400번 나간 거야. 맞죠? 국회의원 중에도 전국구가 있잖아. 지역구는 250개. 뭐그 정도. 지역구 빼고 그래 버려도 500번을 국회의원을 나간 거예요. 맞죠? 엄청나게 국회의원 나갔으니 500번 나가고도 거지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그래 이번에 대통령 또 나가면은 국회의원을 1500번 나간 거야. 아이고. 인쇄물이 국회의원 1500번 나간 만큼 들어가. 우표값이 1500번 나간 사람만큼 들어가. 국회의원 후보는 자기 노원갑이 뭐 노원갑만 있어요. 한 두세 개 동. 간단해요. 대통령 후보는 전국을 제주도까지 커버해야 돼. 울릉도까지. 섬만 해도 몇천 개야. 이걸 전부 우편물이 들어가야 돼. 우표값만 정확하게 말해서 200억 정도 돼.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우습게 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저 사람 대통령 여야에서 몇번 나갔다고 자기 돈으로 나간 게 아니야. 국가가 500억씩 줘. 그죠? 그걸 여야가 아닌 군소정당에서 대통령을 세번 나갔다. 국회의원 1500명, 1500번 국회의원을 나간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기 지금 1억 주죠? 월 150만 원 주죠? 노인들 220씩 주죠?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